안녕하세요. 이제 몇 시간 뒤면은 비욘드 디 에비뉴가 신작이 나오는데 그걸 앞두고 에비뉴를 마무리해보는 차원에서 한번 정산을 해보고자 합니다. 에비뉴에서도 게임을 열심히 했는데 뭘 했었는지 한번 둘러보고 어떤 성과들을 냈었는지 한번 둘러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팔로우 투모로우. 이제 그 내일이 오늘이 되었네요. 몇 시간 뒤면은 이제 신버전이 업데이트가 될 텐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 일단 크랙팟 이거 얘는 다 채워놨고 요거 올릴로 못했고 요거는 진짜 요거 홀리 딱 두 군데 홀리 두 군가 홀리 두 구간을 올릴로를 못했고 풀콤보 못했고 오늘 이거를 트리플 콤보를 하려고 진짜 한 60판 이상 했는데 트리플은 되게 금방 했거든요. 근데 풀콤 못했어. 아, 1미스를 한 3번인가? 2번인가 3번 봤는데 풀콤 결국 못했어. 근데 지금 너무 지쳐가지고 더 못할 것 같아. 진짜 시간이 한 며칠만 더 있었으면은 풀콤까지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에비뉴 말까지 너무 미루다가 못한 게 좀 아쉽네요. 이거는 좀 정신 사나우니까 기록들을 보는데 앞서서 기록들을 볼 때 한번 구금을 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튼다기보단 까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뭘 할 거냐면 그죠? 시스템 이번 작 시스템 구금이니까 이거를 깔고 한번 기록을 볼까요? 먼저 레벨 레벨 순으로 보면은 1레벨 졸업했고 2레벨 3레벨 4레벨 5레벨 6레벨 7레벨 8레벨 9레벨 9레벨 졸업을 패스트에서 처음 했는데 이번 짝에도 사수를 했다. 아우, 초창기에 카우보이가 너무 힘들었어. 그 10레벨은 딱 아 오늘 크랙파 풀콤 했으면 요거 채울 수 있었는데 못 채웠어. 너무 아쉽네. 그 다음에 버전순 보면은 뭐 초대작은 에반스가 마지막 졸업곡이었는데 페스토에서 했고 리플주도 에어레이드 페스토에서 졸업을 했고 얘를 진짜 일찍 졸업했어요. 플라워가 제일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코피어스 됐으니까 10년 전이네요. 코피어스는 양자바다 이것도 페스토에서 졸업을 했고 소서도 사부미 마지막 얘도 페스토 풀필 마지막 곡은 클레오파트리즘이었는데 이것도 페스토 졸업 푸른 마지막은 리프레임이었는데 이것도 페스토 졸업 큐벨 마지막은 그 폴리시 브레이크 메들리였는데 이것도 페스토 말기에 졸업 그리고 이번 짝에 들어와서 클랜을 처음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네버 시 유 어게인까지를 페스토 때 딱 하고 이번 짝 들어와서 프레이어 그 다음에 원모어리즘 이렇게 딱 두 개 해서 클랜까지 드디어 졸업을 했다. 그 다음에 페스토에 남아있던 고기수곡들을 이번 짝에서 몇 개 치워서 몇 개지? 이번 짝에서 한 뭐 근데 고기 수곡이 3, 4개 정도밖에 안 남아있어가지고 뭐 포프풀 듀얼리티 대가리 회신 이렇게 4개 했구나 이렇게 치우고 자결이랑 제노비아 남았다. 제노비아 올릴로 했으면 요것도 채웠을 텐데 그걸 못했어. 아이씨 며칠만 일찍 할 것 제노비아도 할 수 있었는데 올릴로. 다음에 에비뉴는 다 했고 정말 크랙팟 딱 하나 남았다. 근데 크랙팟 제외한 나머지랑 비교를 해봐도 크랙팟 제외한 나머지 다 합친 것보다 크랙팟이 익스가 더 어려운 것 같아. 말이 안 됐나니.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기록을 보면은 요렇게 카테고리를 볼 수 있는데 노그레이는 전부면을 노그레이를 해서 이제 못 고르는 거고 풀콤보 미달성 크랙팟 하나 그 다음에 올릴로 미달성한 거는 이렇게 두 개 제노비아랑 크랙팟을 못했다. 너무 아쉽네.
다음에 마이 베스트를 누르면 이게 이제 이번 작에서 제일 많이 한 풀카 순서대로 보여주는 건데 풀카 순서대로 30곡인 걸 보여줄 거예요. 아마 유빌리티 뭐 커먼 타겟 30곡 하는 것처럼 30개 보여주는데 제일 많이 했죠. 이번 작에서 500판 이상 했으니까. 이거는 순전히 라이트챗 해금용. 자, 이거 엑설 한 200번 이상 했을 것 같은데. 다음에 호프풀 많이 했다. 이게 회오리가 문제일 줄 알았는데 회오리만 문제가 아니었어. 다음에 로스트 드림. 로스트 드림은 여기 홀드 난타 구간을 친 다음에 한 방에 해야 되는데 한 방에 못 해가지고 엄청 했다. 이것도 아 이제 아쿠타가 퇴사했으니까 이게 아마 마지막 곡일 텐데 곡 마음에 들고 패턴도 마음에 드는데 너무 어렵다. 자. 그리고 진짜 이것도 한 200 몇 번 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아마 이번 짝에서 엑설로는 제일 마지막인 아이. 아 이거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이거 피지컬을 못 따라가니까 대가리를 엑설한 다음에 얘를 했는데 못 따라가겠네요 속도를. 그래가지고 이거 솔직히 13기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설표 12기로 확정이 됐죠. 아누비스 뭐 최초의 한국인 아티스트 악곡이 들어왔다는 의미가 있는 곡이죠. 근데 곡 좋고 뭐 패턴 나쁘진 않은데 내가 너무 못 친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어디지? 요쯤인가? 여기 그 24비트 피지컬 구간 거기랑 그 직전에 박자 구간을 안정을 너무 못 시켜가지고 엑설을 한 100몇 번 만에 했는데 영상을 못 찍은 거예요. 그때 아마 용량이 부족했던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엑설 영상을 찍으려고 이걸 재엑설을 하는데 엑설보다 재엑설을 더 많이 했어요. 엑설이 한 100번이고 제 엑설이 한 130번? 아 그래가지고 멘탈이 엄청 깨졌던 기억이 있어. 다음에 13기 첫 엑설 플레이어. 한국에선 이제 자켓이 거멜돼서 안 보였는데 이게 해외에 나가면은 자켓이 거멜 안 돼 있어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엑설을 이걸 했을 때는 일본 분한테 부탁해서 자켓을 좀 찍어달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썸네일로 달았었고 몇 달 전에 이제 해외를 가니까 이게 검열이 안 되어있길래 또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있네요. 어쨌든 이거는 이제 후반부가 너무 어렵죠. 진짜 후반부가 너무 어려운데 운이 좋았던 거 후반부 넘기고 바로 엑설 실수 안 하고. 그 다음에 아 그레이 헤븐 이게 곡만 들으면은 나쁘지 않은데 이거 너무 피지컬 구간 박자 이상한 구간 피지컬 구간 여기, 아 진짜 너무 힘들었어. 듀얼리티 듀얼리티도 여기 12비트 구간을 내가 절대 못 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손배치 만들고 최대한 피지컬 끌어올려가지고 하니까 되더라고요. 여기서 안 날린 게 진짜 대단. 그 다음에 엔돌핀 이것도 진짜 고생했어요. 진짜 이게 홀드 길이가 12비트인데 홀드를 짧게 누르면 안 돼가지고 너무 어려웠어. 이것도 200번 가까이 했네. 다음에 아 이것도 진짜 너무 어려웠어. 박자가 너무 어렸어. 얘는 뭐 곡이 좋아가지고 엑셀 후에도 가끔 했는데 피지컬 요구치가 너무 높아. 240이니까 깡 피지컬 곡. 크랙팟이 왜 여기 있지? 그 어드를 엑셀을 한다면 100번 정도 했고 이거를 이제 한 익스를 한 70-80번 했을 텐데 그런가? 타임랩스 아 이것도 박자가 참 난해한 곡이라 고생을 했네. 다음에 One More Reason. 그래서 그루비 곡 중에 2대장인데 얘도 이 후반부가 너무 어렵죠. 이거를 손배치를 짜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지금은 다 까먹어서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버렸어. 볼라코아스 여기도 BPM이 빨라가지고 좀 후반부가 특히 좀 피지컬 컷이죠. 다음에 이것도 BPM이 워낙 빨라가지고 BPM 빠르고 물량도 많고 이래가지고 되게 좀 빡셌어요. 액작이 인세니티 이것도 되게 어려웠는데 여기 넘기고 한방 했어요. 운이 좋았고
그 다음에 회신. 아 회신도 솔직히 페스토 때만 해도 이걸 내가 여기 있잖아 여기 이거 12비트 구간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손배치 짜니까 생각보다 금방 됐다. 괜찮다. 메타몰 이게 이제 모놀리스랑 뭐랑 합친 거지? 뭐였더라? 어쨌든 두 곡 합친 거였는데 야, 모놀리스랑 메타몰피랑 진짜 둘 다 너무 고생했어. 그러니까 얘는 그나마 노트가 조금 적기라도 하지 얘는 물량도 많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넘기는 데가 너무 힘들었어. 그 다음에 이거 이거는 세보 그러니까 곡 만들었을 때는 좋은데 패턴이 그냥 별로 재미가 없더라. 엑설하고 치워버린 곡이에요. 인세이티 루나는 요 동치로 되게 유명해진 곡인데 저는 여기가 이제 따닥따닥따닥따닥 이렇게 12비트 하고 12비트랑 동치 이렇게 속타가 껴있는데 그거를 이제 알고 나니까 생각보다는 할만했다. 한 70번? 70번 한 것 같아. 아 요거는 제가 최속 엑설을 1분 차이로 최속 엑설을 한 곡인데 참 괜찮.. 이 뒷부분이 후살이 엄청 초견살이 엄청 세죠. 근데 이제 첫날에 에딧을 만들어서 했는데 엑설을 못해가지고 집에 가는데 이게 이제 그날 체보도 올라오고 이러니까 아 이거 이틀을 버틸 곡은 아닌데 그래서 최속 누가 나올까봐 조마조마 해서 했는데 다행히 퇴근 후에 겜장 올 때까지 최속이 안 나와가지고 진짜 1분 차이로 제가 최속을 사수를 했습니다. 모놀리스 토모스케 선생님 곡이 좋긴 한데 엑설 너무 힘들었어요. 후살이 너무 후살 12비트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다음에 그 극단 레코드 아, 곡 좋거든요. 곡 좋은데 24비트 셔플은 너무 싫다. 너무 어렵다. 이것도 진짜 이것도 하루에 한 60판인가 때려박아서 엑설했는데 이만큼 그러니까 여기까지 넘기는 게 너무 힘들었어. 뭐 거의 다네. 그다음에 마키나. 마키나는 이거는 뭐 그러니까 여기 잡은 채로 딱 따다닥 하는 그 무리 배치 구간이 특징적인데 그냥 박자곡이고 이거는 뭐 그냥 BPM 별로 안 빨라가지고 손배치를 안 짜 그렇게 많이 안 짜고 박자 위주로 엑설을 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센 빗솔 아우 유야 기타 좋아.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까지는 할만한데 여기가 어렵다. 여기 8비트 원핸드가 엄청 어렵다. 왼손에서 많이 빠졌다. 그리고 여기 맨 뒤 12비트 구간이 액방이었다. 데일리언치 스페셜 2 이거는 그러고 보니까 에비뉴에서 9곡의 홀드 보면이 요거 하나밖에 딱 안 나왔네요. 이거는 그때 그 출석으로 풀었죠. 스타 레코드 그래서 이거를 한번 엑설을 최석을 해보자 이러고 맘먹고 노량진에 가서 방송을 켰는데 엑설을 한 2시간째 못하니까 시청자가 다 빠져나가서 그때 12시 시작해서 뭐 한 2시 반인가 이때 엑설을 했는데 뭐 몇 명 안 남아있더라고요. 좀 상처였어. 네. 아 내가 좀 더 잘했으면은 행몽 유비트 했을 텐데 뭐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옛날 얘기지. 그 다음에 요것도 제가 두 번째로 최속을 먹었던 첫 번째 최속은 슬립스트림이었고 이게 이제 두 번째 최속이었는데 이거는 그 유비트 모바일 버전의 곡이 선행 수록됐을 때 곡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엄청 열심히 팠거든요. 패드로 997까지 하고 아 이거 아케이드 들어오면 내가 엑설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한번 최속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 곡 나왔을 때 이제 겜장 바로 와가지고 해금 최대한 빨리 달려서 최속을 사수를 했다. 그래서 10.6짜리 최속을 물론
패드로 다 패턴을 다 연습하고 온 상태이긴 한데 그래도 의미 있었다. 그래도 뭐 요거는 패드 없었던 신곡이니까 나름 이번 짝에서 최속도 처음 해보고 많이 했다. 그래서 많이 해봤네요. 많이 불러봤네요. 이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곡에서 딱 3개 남았다. 그래서 비욘드 디 에비뉴에서 물론 좋은 곡도 많이 나오겠지만 또 이 크랙팟 같은 어떤 거지 같은 보스곡을 넣어놨을지 좀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게임 열심히 하면서 보니까 하루하루 실력이 오르고 피지컬이 오르고 있다. 그래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음 짝에서는 요 세 개도 엑설을 하고 또 신작에 나온 추가되는 신곡들도 엑설을 해서 한번 완전제패를 땄으면 좋겠습니다. 이젠 진짜 딸 때가 됐다. 게임이 10년 넘 게임 10년이 뭐 한 15년째 하고 있으니까 액마 달아야지 이제. 그러면 차기작에서 액마도 달고 또 이제 60프레임으로 엑설 영상 못 찍은 곡들이 많은데 그거를 좀 많이 찍어서 그러니까 맨날 엑설 찍는 곡만 찍지 말고 좀 안 찍어본 곡들을 복습할 겸 영상들도 그렇게 많이 찍어서 좀 올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게임 열심히 또 많이 할 예정이니까 영상 항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액마 따는데 힘을 좀 보태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에비뉴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비욘드 디 에비뉴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